지금 이 섹션의 주제는 클로저예요. 클로저는 상당히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꼼꼼히 보고 꼼꼼히 설명을 들으셔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적어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5번 9.2 클로저. 예제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펑션입니다. 펑션 i32를 받는 펑션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펑션 해서 뭐 3을 줄 수가 있죠. 3을 주고 이걸 뭐 let a equal 펑션 i 다음에 프린터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뭘 출력하게 될까요? 얘는 4가 출력이 되겠죠. 이게 펑션입니다. 그죠? 근데 클로저는 버티컬 바를 쓰고, 그리고 타입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을 안 해도 돼요. 안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리턴 타입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어요. 얘는 입력값과 펑션은 인풋과 아웃풋의 타입을 다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클로저는 선택적입니다. 첫 번째 하나씩 볼까요? The input type and output type of a closure is optional.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펑션과는 달라요. 펑션은 반드시 required죠, 그죠? 그러니까 that of those of a function are required. 서로 다르죠.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이래서 let i 이건 1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펑션에 i를 입력을 해서 뭔가 출력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2가 출력될 것이고, 클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2가 출력이 되고, 얘도 2가 출력이 되죠. 따라서 이런 측면, 아규먼트가 전달될 때의 클로저와 펑션은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 when there is a There is an argument. 혹은 뭐 argument 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behavior이라고 할까요? of function and closure assign.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보죠. 이번에는 argument가 없이 그냥 1만 리턴하고 돼 있어요. 그죠? 호출하면 얘는 뭘 리턴하나요? 1.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에도 형태는 유사해요. 그런데 클로즈는 뭐예요? 일반적인 펑션이나 메소드와는 다른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다음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컬러 해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컬러라고 하는 이 뭐예요? 외부 데이터잖아요. 외부 데이터를 지금 클로즈의 바디에서 불러서 쓰고 있죠. 그죠? 이게 펑션은 이게 될까요? 펑션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 해서 프린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규먼트 아무것도 없이 뭘 하느냐니까 여기다가 pn 할까요? 컬러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엉뚱한 데다 넣었네. 이렇게 뭐라고 뜨나요? 보니까 color 해서 can't capture dynamic environment in fn item 되죠. 이 문장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unction의 경우에는 dynamic environment, 그러니까 function 외부에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function 외부에 있는 환경에서 variable을 가져오는 걸 capture라 그래요. capture를 할수 없단 말입니다. 3번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but 클로저는 할수 있어요. but 클로저. 그래서 can.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pure function 개념 때문입니다. pure function. 이 개념 어디서 왔느냐니까 하스켈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하스켈. 러스트는 하스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pure func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입력값이 같으면 출력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pure예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경우는 뭐 입력값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없는 상황에서 출력값이
컬러 이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바뀌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걸 우리가 뮤트로 바꿨어. 뮤트 한 다음에 컬러를 그린이 아니라 컬러 color 이걸 왜요? 그래서 그린 말고 블루로 할까요? sf 블루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바뀌는 게 여기서 바뀌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다음에 또 얘를 또 호출하는 거예요. 프린팅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프린팅을 호출할 때 여기서 프린팅을 호출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프린팅 스펠링 됐네. 호출하는 경우하고 요 밑에서 여기서 호출하는 경우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블루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동작한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이게 동작한다면은 얘는 그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펑션이고 둘 다 아규먼트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죠. 그 제로 아규먼트 같은 형태의 아규먼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력값이 하나는 그린이 되고 하나는 블루가 되잖아요. 이걸 impure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impure.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다 impure 펑션들이에요. 같은 펑션이 아규먼트가 같다 하더라도 리턴 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러스트는 하스켈의 pure 펑션 개념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펑션은 얘를 외부에 있는 이 variable을 펑션 내부에서 참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close는 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close는 왜 할 수 있겠느냐는 close는 기본적으로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펑션이에요. 펑션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한번 쓰고 다시 이 펑션을 호출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프린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해서 그린 출력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은 수업이니까 클로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실제 코딩에서는 이런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클로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회용 펑션, 그럼 클로즈가 일회용으로 언제 쓰이는지 그것도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컬러를 보로우했습니다. 보로우해서 프린트 출력하고 있죠. 뭐 어쨌거나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컬러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컬러. 이 컬러에 들어있는 건 스트링이고 다음에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variable은 이 클로즈가 들어있죠. 이 클로즈를 지금 여기서도 불러서 쓰고 있고 여기서도 또 불러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여기서 리버로 해오고 있죠? 컬러 리버로 이걸 어디다 쓴다는 게 없네. 왜 이걸 넣어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죠. 다음에 컬러 무브드 컬러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으니까 이제 컬러는 사라지게 되겠죠. 들어 컬러 더 이상 컬러는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해서 컬러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네. borrow of moved value가 되는 거죠. 위의 경우는 괜찮죠. 위에서는 프린트 컬러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컬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얘와 얘의 차이점, moved와 owned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다음에 카운트를 볼까요? 카운트가 현재 제로입니다. 제로인 상태에서 클로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가 하는 게 뭐냐니까 카운트를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인크를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1씩 증가되어 있는 것이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금 전에 클로즈는 일회용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는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쓰지 않는데 지금 당장 클로즈의 동작을 알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가져온 거예요. 다음에 이건 또 왜 와 있는지 별 의미 없이 와 있는 것 같은데 borrow 개념인데 borrow 개념을 왜 클로즈에다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borrow. 자, 다음에 박스입니다. 박스 해서 consume 얘는 그냥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레퍼런스하고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얘랑 비슷합니다. 해서 movable 한 레퍼런스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얘를 movable 드롭을 시켜버렸어요. 드롭 시켜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시 얘를 쓸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consume 한 번 쓰고 두 번째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use of moved value
오류가 뜨게 되죠.